먼저 발레리나 쉐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발레리나 쉐입은 발레리나 쇼슈즈 모양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쇼슈즈를 보시면 여기 앞에는 일자예요. 앞코가 일자인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스퀘어와 다른 점은 뭐냐면 스퀘어는 옆에서 그냥 뻗어나오지만 발레리나 쉐입은 옆에는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앞에는 일자가 되는 쉐입을 말합니다. 요즘은 발레리나 쉐입이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세련된 면이 있기 때문에 길이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발레리나 쉐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발레리나 쉐입이 되게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잡았다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길이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잡는 쉐입입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쉐입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여기 프리엣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발레리나 쉐입을 잡기에 아주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흰 부분을 프리엣지라고 하는데 이 프리엣지 부분이 충분히 좀 있어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실 때 연장을 하면 길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하실 때 많이 잡는 쉐입이기도 합니다. 발레리나 쉐입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항상 쉐입을 잡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파일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짝클리퍼로 틀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레리나 쉐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 다시피 앞코가 일자이기 때문에 일자 클리퍼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감보다 살짝 길이감이 있게 잘라주셔야지 파일링을 해서 길이가 짧아진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앞코를 이렇게 일자로 잘랐다면 옆으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포인트 그러니까 살과 손톱이 분리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파일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퀘어랑 다른 점은 이 사선, 이 사이드가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간다는 게 스퀘어와 발레리나 쉐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일링을 할 때는 너무 힘을 세게 주시면은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확 짧아지고 모양도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틀을 잡아놨다 하면 파일은 가볍게 잡으시고 한 방향으로 쓸어줄 건데 먼저 발레리나 쉐입의 포인트가 되는 앞코가 일자, 일자는 이렇게 앞코를 일단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일자로 됐죠? 일자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을 앞코 일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90도가 되게 했다면 많은 분들이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옆면이 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눕혀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살짝 눕혀주는 거. 그리고 저희는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스트레스 포인트, 즉 손톱과 살이 분리되는 그 시점부터 부드럽게 사선으로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이쪽보다는 더 얄쌍한 느낌이 지금 나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히고 사선으로 해서 파일링을 해줍니다. 자, 옆엔 사선. 밸런스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 손톱 바디는 어떤 부분은 길고 어떤 부분은 짧기 때문에 바디를 보지 마시고 뒤로 돌려가지고 밸런스가 맞고 각이 져 있고 사선으로 뻗어가고 앞에는 일자로 아쿠가 됐다 하시면 이제 발레리나 쉐입이 됐다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디 부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원컬러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쉐입이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이게 발레리나 쉐입이에요. 이렇게 발레리나 쉐입을 완성하시고 이 쉐입 자체는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더 얄쌍해 보이고 여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쉐입이니까 내가 길이감이 좀 있다 하시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쉽게 쉐입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